맛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 지역이 특히 아주 한마초키로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네. 이제 막 우리 맛있는 밥 짓기 참가하신 참가자분들은 불조절이 이제부터 끓기 시작하면서 밥이 익어갈 때 불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떤 분들은 미리 쌀을 이렇게 한두 번씩 뒤집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뚜껑을 열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우리 18번 참가자 남자분은 냄새를 맡아보는군요. 네. 그냥 뚜껑 열어보지 않고 그냥 냄새로 쌀이 잘 익어가고 있는지 밥이 돼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정된 지금 참가 순서의 밥 번호랑 앞에 있는 밥 번호랑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 순서의 밥 번호랑 앞에 번호가 같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게 우리 지역 위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밥은 이렇게 짓지만 이따가 앞에 세팅하는 건 순서를 바꿔서 할 겁니다. 그 참고하세요. 네. 밥 냄새를 맡으러 가봅시다. 조금 뜸이 더 들어야 된다고. 예.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조절. 여기는 벌써 불조절 들어갔어요. 12번은 작은 불로, 작은 불로. 아유, 손 시려운데 나도 손 좀 올려. 아유, 따뜻하다. 불조절 들어가신 건가요? 대부분 불조절 들어갔어요. 난 지금쯤 뭐 바글바글바글 끓을 줄 알았더니 약한 불로 지금 이제 뭐 뜸들이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뚜껑을 열어서 벌써 밥을 맛보기 시작해요. 오! 우리 앞쪽에 계신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지 고구마를 까서 드시면서 고구마 따먹으면서 이렇게 밥 짓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딘가요? 지연동입니다. 지연동. 수박박스로 이렇게 사방을 다 가리고 밥 짓기를 하는데 벌써 김이 뭐라 올라와요. 다른 분들이 뚜껑을 누르는데 신경을 쓰시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네요. 이제 학교 다닐 때 냄비만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신 지 몇 년 전 얘기예요? 꽤 오래. 그것도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학교 다닐 때 지어봤던 냄비밥을 이제 다시 지어보는데 뚜껑을 누르지 않고 다른 누르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될 때는 되나 잘 되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박지기를 하게 되십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수건이 물붓는 것들을 밥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되어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밥짓기 뭐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앞쪽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비빔밥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드실 테니까 함께 참여해주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밥짓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짬짬이 뭐 좀 특별한 분들 이렇게 보면서 한 말씀씩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해요. 뭔가 봐도 특이해요. 이 두 집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냄비를 놓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놓고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이걸 약간 보온의 효과 그다음에 뭐 뚜껑의 무게 효과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3번 오늘 어떤 전략인가요? 잘 하려고 요 어느 지역 대표세요? 소태면요. 소태는 밥도 유명하잖아요. 자, 오늘 어떤 전략으로 밥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추천해서 왔어요. 어떤 전략이요?
전략을 얻고 어디 모르고 와서 밥하라 그러니까 그냥 밥이나 그래 옆에 보고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13번 식사하시러 오세요. 아 누가 먼저 시작하고요? 이렇게 뚜껑에 물 붓는 거예요. 아, 언니가 먼저 하고 동생은 어머 저 언니는 저렇게 하나만 그러고 나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돈을 얻어올라 그랬는데요. 네. 언니들의 살림 노하우가 있는 언니들의 밥 줄이는 법을 옆에서 컨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뚜껑에 무게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약간 뚜껑에 무게를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이 뒤쪽에 22번분은 네. 먼저 뚜껑 열어서 밥을 네. 저으셨어요. 아 그렇게 하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밥의 양이 많아서 이게 젖지 않고 위에 밥이 안 익을 수 있어요. 각자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밥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또 바람이 불고 있어서 밥 짓기가 조금 자칫 잘못하면 밥이 선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지금 밥을 짓고 있습니다. 다들 살림의 고수들이어서 여유있게 대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보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네, 그러면 혼자 외롭게 사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딱 네, 숟가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컵에다 떠 넣어주시고 맛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8번 정도 나가고 있네요. 200분까지만 참여가 가능하신데 행운권 꼭 받으셔서 경품 추첨도 같이 행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버지 밥 맛을 보면은 23개나 맛봐야 돼요. 지금 한두 개 맛보고 평가할 때가, 평가할 때가 아니에요. 더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네이팩을 제가 뽑아서 옆으로 넘긴 두 줄 놓으세요. 자, 네비 옆에다가 번호는 올려놓을 테니까 양쪽 두 줄 놓으세요. 뭐 반찬이 있어야 되겠네, 반찬이. 저 끝에다가 뭐 김치라도, 홍자밤이라도 갖다 놨었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컵에다가 조금씩 드셔서 한 번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에 딱 맞는 밥. 어때요? 어머니 쭉 드셔보니까 밥들 다 잘 지은 거. 나가자! 자, 조금씩 여러분, 우리 12평가단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 애기들 밥이 맛있나 봐요. 엄청 잘 먹는다. 밥맛 보시고 번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 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어떤 게 맛있는지 여러분들 직접 맛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잘 먹죠. 그 몇 번이었어?
그거 봤어?